추위하고 도담이 야 이쁘다. 야 이쁘네. 와우. 벌이 많지 않아서 걱정인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네. 165번지 아 천동읍 평창군 천동리 165번지, 165번지. 예. 이건 자두 10초 아 10초 굉장히 많네. 네? 많이 아신데? 아 이제 신기 올라오네. 좀 세요 그쵸? 근데 굉장히 청량감이 있어요. 예. 네. 아 그럼 이거는 도수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? 예, 자두. 아 좋다. 자두 청이라고 하는데 청.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. 예. 와 풍미가 너무 좋아 이거. 난 지금 나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좋습니다. 아 여기는 평창 자두팜이랍니다. 평창 고랭지 자두. 평창 자두팜입니다. 느낌이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. 동화 같은 느낌. 이 안에는 야 보면 이렇게 아, 쉼터를 만들어 줬어요. 아 손이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줬어요. 이게 저 전화기는 왜 있는 거죠? 화면. 아 디스플레이. 데코에 데코. 와 굉장히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면 이게 다 자두밭입니다. 이 치우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평창 제1의 자두 농장입니다. 지금까지는 자두를 이렇게 대량으로 키우신 분은 평창에서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. 아, 추위와 도담이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. 작년엔 제가 맛을 봤는데 올해도 아마 제가 8월 중순, 9월 초순에 와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때는 자두를 만나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. 아, 택배로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, 굉장히 좋습니다. 와, 곳이 뭐 만발입니다. 이 사이사이에 Y자로 꺾어진 이 부분이 곳이 완전히 만발입니다. 와, 와 정말 이 벌이 많지 않긴 해요. 그쵸? 벌이 많지 않아서 걱정인데 여기 지금 요 최근에 지금 날씨가 계속 저온이 있어가지고 꽃이 좀 냉해를 입지 않아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뭐 그렇게 피해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벌이 있어야지 수정이 잘 되거든요. 이게 수정이 뭐 벌로만 수정이 되지 않... 아 벌이 있긴 있는데 벌이 그렇죠? 드문드문 보이는데 올해 뭐 벌이 많이 죽었다고는 해요. 근데 이게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물론 뭐 벌도 하지만은 풍매,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제 아, 되는 서로.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 충매, 그러니까 벌이나 나비, 뭐 벌, 저 네, 충, 네, 충에 의해서 하는 벌이 많은 지금 어디가까지가 도담이고 어디까지가 그거예요? 아, 저는 뭐 그렇게보다도 네. 서로 그 수분수 역할을 위해서 추위 도담, 추위 도담, 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꽃가루 주도록. 그걸 왜 섞어 심은 이유가 뭐죠? 아, 서로 저기 그, 이 자두는 네. 자화 수정률이 아주 낮아요. 아. 아,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네. 서로 주고받아야지만 아. 그, 수정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추위 도담, 추위 도담, 이런 식으로 아. 그죠? 뭐 파리 같은 것도. 저기 또 그런 얘기는 또 뭔 얘기죠? 뭐 이것도 뭐 암놈 순놈이 있다. 자두도. 그건 아니고. 네. 네. 한 그루만 심으면 안 달린다 이런 얘기가 그게 있어요. 그게 바로 이제 네. 그 자화 수정률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잣나무에서 자기 꽃으로 그 길이, 자기 네.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. 다른 품종에 그걸 심어줘야지 서로 꽃가루를 주고받으면서 아. 그 수정률 달린다 해도 그게 다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. 수정이 안 되면 보라 아. 떨어지죠. 한 콩알만 크다가 다 떨어지죠. 지금 아니, 여기 예. 도담꽃이고 여기 도담이고 예. 여기 예. 아 꽃이 장관입니다. 와 여기 뭐 여기 좀 순이꽃이고 그럼 어떻게 식별하시죠? 아, 제가 이제 나무 세력도 그렇고 예. 도담 자두가 한 보름 빠르거든요. 색깔이 아니고 꽃의 크기에 따라?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무 세력이나 제가 이제 그 관리자니까 예. 잘 아는 건데 남들이 보면 처음에 와서는 잘 못 느끼죠.
여기 지금 추위. 저는 봐도 지금 도담인지 추위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시죠.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은 네. 아무래도 이제 냉해를 봐도 우려가 있는데. 지금 전체적으로 산세도 보면 네. 쏙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네. 좀 이렇게 쏙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. 덜 받는다고도 볼 수 있죠. 네. 해가 또 굉장히 하루 종일 들고 네. 그렇죠. 바람도 많이 맞아주고. 아 향기도 굉장히 좋네 이거. 아 이게 저도 향기가 예. 냄새 같은 게. 예. 네. 아 벌이 좀 보이네요. 네 벌 벌 소리가 들려요. 네. 아 저. 얘가 도담이. 아 여기. 얘가 도담이. 도담아. 도담아 인사 좀 해봐. 야 도담이. 아. 아이고. 이 농장에 도담하고 추위라는 자두가 생산되는데. 야 이. 개 이름도 도담이하고 자두라고 줬어요. 도담이하고 추위. 추위 추위 참 네. 추위. 아 그러면 이거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네.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걸요. 글쎄 저는 아직까지 네. 이 평창군에 네.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고 네.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권하지 못해요. 왜냐하면 나중에 또 뭐 잘못되고 이러면 책임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.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계시거든요. 이게 네.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다른 뭐 그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네. 근데 저는 지금 오로지 제가 첫 농가이기 때문에 제가 될 듯하기도 한데 아주 공식적으로 지금 이 항상 내가 저번에 가을에 왔을 때도 봤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해요. 이 부분 이게 하나가 나무가 올라와서 무슨 저기 포도순처럼 이렇게 한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뭐 24개인가 줬다면서요? 그렇죠. 뭐 한 20개에서 24개 정도. 예. 거의 받았다고 봐야죠. 이게 지금 아, 참 신기합니다. 이게 신기해. 그리고 아 향이 너무 좋아요. 한번 네. 여기에 한번 놀러 오라고 권하고 싶어요. 여기 대표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데이트 코스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이 자두나무 그늘 안에서 삼겹살 꼬먹은 기가 막힐 것 같아요. 올해는 팜파티를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설을 네. 계획하고 있습니다. 요걸 며칠 정도 피죠? 한 15일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15일씩이나 핀다? 예. 아, 여기 벌이 탁, 야. 그래도. 너희들이 수정을 하고 다니는구나. 이런 저기 그 핵과류는 네. 꽃이 잎보다 먼저 나오는 게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까지만 꽃이 피고 저기 꽃이 안 폈어요 위로. 네. 네. 그건 작년에 나온 가지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는데. 네. 이제 내년에 피겠죠. 올해는. 올해는 그럼 안 달리는 거 저기 네. 그렇죠. 아 이렇게. 이렇게 봐서 그리는 거. 네. 아, 야 여기네. 이겁니다 이거. 와 소재지가 어디냐면, 뭐 오시는 분들한테 구경은 좀 대표님 시키세요.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네. 165번지. 아 천동읍 평창군 천동리 165번지. 예. 여기 오시면 야 이거 복숭아꽃 살구꽃이 아니고 여기는 자두꽃입니다. 아 완전 만개. 야 기가 막힙니다. 와 멋집니다 진짜. 이건 뭐 수확은 도담하고 추위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에 수확을 시작하죠?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꽃피는 시기가 네. 이곳 우리 농장만이 아니고 저 남쪽 지방 9월 한 10일 정도 되면 나온다. 네, 추위는 9월 10일 정도. 그다음에 도담은 네. 8월 한 20일 정도. 그럼 9월 10일 정도가 거의 추석 때쯤이잖아, 그렇죠? 올해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아, 예. 너무 올해 뭐 이거 뭐 다 판매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는데 제가 또 로컬보드 우리 저 팀장님께서 또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예. 올해 판매망을 이래 해주시기 때문에 이 귀농귀촌 저 또 그것도 하고 있어요. 저기 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는지 제가 또 그 우리 동네 작가라고 해서 예. 평창군에서 활동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. 뭐 물건도 제가 판매도 하고 있고 소개도 하고 있고 이런 특이한 거 와서 계속 안내도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전에 여쭤봤는데 그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그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
그리고 또 이 실무에 지금 접목을 시켜서 하시는데 이 자두가 아닌 것 외에는 뭐 다른 뭐 유령구촌 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혹시 있습니까? 평창군 내에서는? 글쎄 농사를 평생 한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네. 특히 저 귀농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진짜 그 계획을 가지고 네. 또 아주 정보를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. 그래 무조건 네. 뭐 언론 매체나 이런 데 보고서 귀농 한다고 해서 덤덜어 왔다가는 그렇죠.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. 바로 이사 오지 말고 1년 동안 와서 그렇죠. 뭐 새빵도 살고 예, 예. 뭐 난리도 하면서 하라고 꼭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걸 또 이제 지자체에서도 지원도 예. 많이 해주니까. 평창군에 예. 벌써 한 15,000명 정도 된답니다. 예. 4만 조금 넘는데 귀농 귀촌 귀산인이 15,000명 정도 된대요. 그렇다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인프라들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. 중간에. 그 뭐냐면은 그 사기가 뭐냐면 그거랍니다. 호두나무를 심으면 대박이 난다. 다 팔아준다. 근데 호두나무가 정상 수확을 하려면 10년 걸린답니다. 그러면 60에 만약에 귀농을 하시면 70대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게 사기다는 거죠. 그게. 귀농 귀촌인들이 관심이 계신 분들은 오시면은 아낌없이 기술 전수를 해줄 수 있죠, 그렇죠? 아, 그렇죠. 야, 약속하셨습니다. 지금 이게 뭐 적게는 제 영상이 뭐 한 몇천부터 몇백부터 몇 수천 수만까지도 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내 맨 머리 앞글에다가 해놓겠습니다. 우리 조홍현 대표님께서 평창에서 자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결합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아까 주소도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평창 천동리 몇 번지라고요? 165번지. 165번지. 예. 지금 말씀하시면서 혹시 많이 몰려올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, 얼굴이. 아니, 저는 그건 아니고. 예.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두라는 품종이 종목이 예. 우리 평창원에 지금 저 혼자기 때문에. 그렇죠. 아직까지 우리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게 축적된 그 데이터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농사라는 게 그렇죠 날씨가 말해 농사가 예, 아니고 그렇죠 또 이제 그 기후를 날씨가 말해주고 예, 뭐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만 좀 이래 지켜보고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 지금 당장 와서 뭐 진짜 하라면 이렇게 제가 아니,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.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본인의 판단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평창에서의 자두의 길, 예. 이 자두의 길을 우리 대표님께서 먼저 가고 계시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와서 오셔가지고 예. 아낌없이 자문을 구하고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시작하셔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처음에 100주만 시작했다가 뭐 50주만 시작했다가 그게 나중에는 뭐 1000주로 갈 수 있고 또 평창군이 전체가 이제 앞으로 다 점점 더 따뜻해진다고 하니까요, 그죠? 지금 추위하고 도담이 야 이쁘다 야 이쁘네 와우 정말 자연 그대로 옵니다 와 이번 다주시 난 이게 참 멋있어 근데. 요건 자두 10초. 아, 10초. 굉장히 많네. 아, 자두 10초. 작년도에 담근 거죠, 그치? 예, 작년도. 아. 예. 네? 많이 안 쉬는데? 아, 이제 신기 올라오네. 자두 와인도 한번 마셔보세요. 세긴 세네, 자두 와인. 예. 첨가물 하나도 없이, 그냥 효모만 가지고 담근 거거든요. 아, 그럼. 이거는 도수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? 예, 자두. 아, 좋다. 네. 좀 세요. 그쵸? 근데 굉장히 청량감이 있어요. 예. 네. 이건 자두 청이라고 하는데, 청.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. 예. 와, 풍미가 너무 좋아, 이거. 난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좋습니다. 와!